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스마트 융합산업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공과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과대학은 동남권 특성화 사업인 지식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조선 IT, 해양 플랜트, 지능형 홈 산업에 빌려한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공학인으로서의 전문 소양과 창조력을 키워 산업체 수요자 중심 요구에 맞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 플랜트와 스마트 환경, 스마트 홈 등의 스마트 융합 특성화를 위하여 산, 학, 연, 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남권 사업의 지속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석력, 창의력, 적응력 및 설계 능력을 갖춘 능동적이면서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 산학 프로젝트, 해양 플랜트 특화,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멘토링, 실무 교육, 캡스톤 전시회, 졸업 전시회, 소프트웨어 전시회, 정보통신 기술 대전 등 각 학과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대학교 공과대학에는 산업시스템 및 조선해양융합공학부,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창원대 공과대학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중 컴퓨터공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인공지능이니 제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래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과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공학과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학과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컴퓨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주로 다룹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학생은 해킹을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은 게임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학생은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컴퓨터공학과의 세부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킹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정보 보안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영상 처리를, 인터넷의 원리와 활용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하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자료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 필수로 배우고 있으며 정보보안,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활동 무대는 산업체의 전산실과 연구 및 개발 부서, IT 전문 기업 등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직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 인터넷 서비스 개발자, 게임 개발자, 전자 및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가상현실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컴퓨터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전문직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학, 예술 등 전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공공기관 등으로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특히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있어 교직 과정을 이수하여 중등교사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다는 이유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이나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게임을 잘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컴퓨터공학과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단지 새 게임을 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만 하지 말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앱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면 컴퓨터공학과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십시오. 소프트웨어 동아리 활동, 고등학생 경진대회, TED, MOOC 등의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컴퓨터공학과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